안녕하세요. 2500년의 음악 역사를 재미있고 쉽게 그리고 팩트만 강의하는 닥터 정 프렌치입니다. 오늘의 강의는 10년만 젊었어도 라는 주제로 라그나우즈 70-80대 분들이요 모델한 패션쇼를 보여드리며 또 배우 윤정희 씨와 백건우 씨에 관한 팩트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하겠다 이런 말씀은요 한 번쯤 누구나 다 해보셨죠?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여자야 하면서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시겠어요? 우통 벗고 왕자 크게 그리는 난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사나이다 하고 외치며 거리를 활보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둘 중 하나입니다. 미쳤냐? 아니면 내가 10년만 젊었어도 한다. 우선 라그나우즈에 사시는 70대에서 85세로 구성된 브로드웨이 팀의 패션쇼를 보실까요? 디렉터는 제 큰언니 루트입니다. 이분들 중 85세 왕년의 마취과 닥터였던 분을 찾아보세요. 도저히 85세라고 믿어지지 않습니다. 70-80대라니 놀랍죠? 이러한 모습은요 그냥 연습에서 나오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10년만 젊었어도가 아닌 10년이 가기 전 긍정적 마인드에서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제가 미국에 30년 살면서요 미국인들 중에 유행을 좀 따라하거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은 봤어도 스타일이 똑같은 사람은 한 명도 보지 못했습니다. 사실 군나라를 다녀봐도요 이 미국처럼 유행에 둔한 나라가 없습니다. 엄청 실용적이죠. 그런데 사실은 개성이 엄청 강해가지고요 자신의 스타일을 아주 고집하면서 각자의 유행을 만드는 것입니다. 각자의 유행, 자신의 스타일,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스타일을 만들어서 그 프레임에 끼워 넣어야 합니다. 루빈스타인의 스타일, 호로비츠 스타일, 랑랑 스타일, 내 스타일. 얼마 전 탈북자 돕는 그 기금 투의 콘서트를 준비하면서요 탈북자 돕는 분들 그 6명을 집으로 이렇게 모셨는데 놀랍게도요 그 활동하시는 분들이요 모두 80대였습니다. 한 분은 은퇴한 외과 닥터시며 한인 커뮤니티에 많은 그 정보를 주는 김홍식 박사님, 글을 엄청 잘 쓰시는 문학작가 고영주 회장님, 38성 경계선 넘어 코앞에 동생을 두고도 만날 수 없는 서름을 독일 가고 Wenn ich ein Vogel war, 이 몸이 새라면 이 음악을 최초로 한국어로 부르신 유명 성악가 임건식 선생님이십니다. 백건우 씨가 미국에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그 시절에 형제처럼 함께 지낸 분이시기도 하고 또 백건우 씨를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입니다. 한국인 보물 부부 셋상을 모시고 대화를 하면서요 정말 놀라운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미국에서 목숨 걸고 그 독립운동을 하던 분들이 바로 이런 분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물론 이분들이 한인들을 위해서 남긴 그 업적은 뭐 아주 훌륭하지만 그 초창기 이민 생활에서요 그 보이지 않게 내조하던 그 부인들의 고생은요 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모두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요즘 치매 걸리신 윤정희 씨와 그 남편 백건우 씨의 따님이 그 언론을 통해서 엄청나게 막 두들겨 맞고 계신 것을 여러분은 유튜브를 통해서 이렇게 보셨을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참 착잡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그냥 2년 동안 집에서 꽉 막혀 있었는데 윤정희 씨와 백건우 씨가 화제로 뜨자요 마치 인민 재판하듯이 올쏘 올쏘 제가 2500년의 음악 역사를 강의하면서 여러분에게 그동안의 그 음악 역사에서 왜곡된 것과 또 음악인까지 이렇게 왜곡된 것을 많이 보여드렸습니다. 역사 속의 바람둥이 의자왕 누구나 다 아시죠? 누군지 기억이 안 나신다고요? 아, 삼촌 궁녀 하면은 기억나시죠? 역사 시간에 좀 색깔 있는 이야기라면 졸다가 그냥 벌떡 일어나서 눈이 반짝반짝 인간의 본능.
의자왕의 그 청나라 오랑캐들에게 끌려가는 배를 갖다 멀찌감치게 바라보던 삼천 궁녀들은 낙하하면서 치마를 전부 홀라당 그냥 업사이드 다운하고 투신 자살을 했다는 이야기. 이거 다 가짜입니다. 삼천 궁녀는 없습니다. 그리고 의자왕도요 바람둥이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그 백제의 왕으로서요 신라와 그 백제를 이렇게 통합시켜가지고 영토를 확장할 계획을 세운 그런 왕이었어요. 강기토왕, 뭐 알렉산더 그 다음으로 아주 부동산 왕이었습니다. 의자왕에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한 시인이 은유법을 사용해가지고 오 통제라 삼천 궁녀라도 있다면은 낙하함으로 모두 몸을 던졌으련만. 그를 모르는 사람들은요. 뭐 의자왕인지 책상왕인지 삼천 궁녀를 거느렸다고? 그래 뭐 삼천 궁녀는 다 어디로 갔는기요? 낙하산표 치마 뒤집어 쓰고 낙하함 아래로 다 낙하했지라우? 이렇게 가짜 역사는 순식간에 탄생합니다. 이 몸이 새라면을 부르시는 김건식 선생님은요. 백건우 씨와 함께 미국에서 어려운 유학생활을 하면서 밥을 함께 나눠먹은 형제 같은 분이셨어요. 한국에서 무척 가난했던 백건우 씨는 남의 도움으로 미국 줄리어드 음악학교에 입학, 그곳에서 가장 어려운 유학생활을 했습니다. 당시 임 선생님의 부인은 웨이트레스로 일하면서 남편을 서포트하고 또 그 배고픈 친구들과 백건우 씨를요 집으로 불러가지고 가끔 식사 대접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백건우 씨가 식사를 하다 말고요 뛰어나가는 것입니다. 나중에 안 것인데 어머니로부터 그 생활비를 보내라는 전가를 받은 것입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아주 힘들게 돈을 벌며 공부하기도 힘든데 그 생활비를 무슨 재주로 보내겠습니까? 당시 미국 가면요 다 돈 잘 버는 걸로 생각했고요. 재미교포라고 하면요 특별하게 대우를 해주던 그런 시대였어요. 백건우 씨는 그 가난한 부모님을 생각하니까요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어요. 친구 집에서 따뜻한 밥을 먹다가 목이 메어서 밥을 넘길 수가 없어서 뛰어나간 것입니다. 인권식 선생님의 그 증언으로는 백건우 씨는요 항상 그 묵묵하면서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이었다고 해요. 이번에 한국에 나왔을 때 그 기자로부터 그 윤정희 씨 그 방치 문제에 관해서 이렇게 질문을 받았을 때 제 부인은 잘 있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딱 그 말 한마디 뿐이었어요. 그런데 이 쏟아지는 반응이 어땠습니까? 그거 봐라 방치했구나 버렸군 버렸어. 10세기 말 이탈리아 수도승 구이도 다레쪼가요 음치 수도승들을 보다 못해가지고요 얘들아 안되겠다 내가 도레미파 솔라 개명을 발명했으니 어디 음정대로 불러봐 도레미파 솔라 라는 라틴어 라비 입술이란 뜻이단다. 대빵님 개명에 웬 입술을 넣으셨어요? 우린 여자도 없어서 키스도 못해요. 입 조심하라는 거야. 내가 할 말에 책임을 지고 입으로 언약을 했음 반드시 지키라는 것이면 남을 함부로 험담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지. 이분을 통해서 윤정희 씨와 그 백건우 씨의 아름다운 헌신적 사랑 이야기도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베토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3일을 연습 안 하면 옆집에서 당장 알고 이틀을 연습 안 하면 내 가족이 알며 하루를 연습 안 하면은 내가 알아. 백건우 씨는 세계 피아니스트면서 매일 연습을 해야 합니다. 제가 치매 걸리는 학생도 가르쳐봤지만요. 이 치매 걸리는 사람들은요. 아주 돌발적인 그런 행동을 해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넘어져서 뭐 뼈가 부러지기도 하고 또 이상한 행동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 간병인이 윤정희 씨를 보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며 세계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도 연습을 하고 또 활동을 할 수 있는 것이죠. 훌륭한 그 문학 작가들은요. 짧은 글 속에 그 엄청난 그 의미가 이렇게 내포되어 있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는데 이 음악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백건우 씨의 그 연주를 들어보면요. 묵묵하면서 심플하면서
전혀 꾸밈이 없습니다. 과장된 것은요 감동을 줄 수가 없어요. 윤정희 씨가 시라는 그 영화를 만들고 있을 때 이미 치매가 이렇게 프로그레스 되고 있었어요. 그때부터 그 백건우 씨는 그녀가 무사히 그 영화를 마치도록 옆에서 서포트를 해주었습니다. 10년만 젊었으면이 아니라 기억이 사라지기 전에 그 영화에 아주 최선을 다한 것입니다. 백건우 씨는 묵묵한 표정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가 치매가 걸린 이후로 제 음악이 달라졌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요, 그녀에 대한 사랑, 슬픔, 고통이 고스란히 들어가 있습니다. 그는 사랑하는 부인 윤정희 씨를 방치하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바보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배우와 가장 훌륭한 피아니스트의 고귀한 사랑은 누가 뭐래도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며 내면적으로 외적으로 아름다운 그 국민 배우 윤정희 씨가요 더 이렇게 악화되지 않기를 절실히 바랍니다. 문학과 고영주 회장님께서는요 저희 집 앞 넓은 그 태평양을 바라보시며 그 태평양 건너편이 코리아입니다. 여러분은 저 건너편에 저는 여기에 아주 멋진 시를 보내오셨어요. 아 천만거 포효하는 저 파도요 나는 외로움이 그리워 여기 왔는가 바다는 내가 거니는 뜨락 해변은 사색의 창가 파도는 나의 흔적을 지우네 나는 피아노 건반은 허공에 뿌린다 파랑새는 포롱포롱 쇼팽은 바람을 타고 나르고 브람스는 손가락 위에 춤추고 아 나는 인생을 지우지 못하네. 정말 멋진 시죠. 오늘의 강의는 10년만 젊었어도가 아닌 10년이 가기 전에 또 유행에 따르지 않고 내 스타일을 만들기 그리고 구이도의 개명 라 도레미파솔라는 육조심하고 말에 책임을 져라 그리고 미국에 사시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시니어들 그리고 영화배우 윤정희 씨와 세계 명피아니스트 백건우 씨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12월 잘 마무리하시고 모두 건강하세요. 그럼 다음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바이.